저희 워커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뭐 20대부터 40,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날마다 걸으면서 발견하고 이제 창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이름을 워커스라고 지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이제 홍보 마케팅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협찬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국가에서 유학생을 할 경우 조금만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라는 저희는 그 의문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을 경우에 특정한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쪽에 가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한 니즈를 매칭을 해서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근간이 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큰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 패션의 캐릭터의 디지털 패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패션 산업의 자동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 캐릭터, 모든 캐릭터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마다 옷을 설계해서 입혀야 되는데 그 설계해서 입히는 과정을 지금 여기 모니터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저희가 대학원 창업을 한 장면이에요.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게 그 사이버 세계에서도 이렇게 한복 종류가 더 잘 팔리는 거 있죠. 양복은 서양인들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10불짜리로 1000불을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간들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랩은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되고 그들과 협업하고 연계해서 무언가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 문화 콘텐츠인원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저희한테 많은 충고를 해주셔야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를 직접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제 공간들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을 하는 콘텐츠 코리아 랩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